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오는 14일 교황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박 대통령이 직접 영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오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앞서 로마 교황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특별한 행사나 예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롬바르디 신부는 또 오는 15일 교황이 대전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수백 명이 숨지는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잘알 것이라며 교황은 생존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롬바르디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에 대해 평신도에 의해 시작한 한국교회는 상당히 역동적이며 순교의 역사라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 한국 학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찾아 공부하면서 시작됐으며 수많은 순교가 있었다면서 이두 가지에 한국 천주교의 특별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